아니 어떻게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에 나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? 아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그 윤수열 선배님이 계시던 골든그레이프스에 윤수열 선배님이 히트치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기타로 노래 부르고 했었어요. 네. 그 다음에 함중화와 무서운 아이들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음악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애들 공부시키고 작은 애 대학교 졸업시키고 다시 이제 한국 와서 음악 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. 예. 음악을 하려니까 중화 형이 아, 범죄와 전쟁에서 풍문으로서가 떴다. 이거 함중화 양키스로 다시 뭉쳐야 된다. 그래서 그때 중화 형하고 저하고 정동건 씨하고 세 명밖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 없어요. 제가 제일 막내예요. 그 형들이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했는데 아까 저번에 테리버스 때도 그렇고 유현상 선배님이 그러더라고. 그룹 떼거지로 다니면 배고프다고. 아~ 진짜 배고팠거든요. 예. 근데 저는 아직 혼자 다니는데 아직도 배고픕니다. 네. 배고픈 일 없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 이출 씨와 인연이 있는 분 어떤 분이 계시죠? 개인적으로 사실 전 어린 시절에 함정화와 양키스 그 멤버분들이 사실 옛날에는 밤업소가 이제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. 해운동에 가면 그때 삼복호텔이라고 있었어요. 제가 그때 20대 초반 때 됐었는데 사실 그때 양키스 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건이 형하고는 저는 사실 인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멤버들이 사실 그때는 그룹 사운드들이 움직임이 없었어요. 거의 음악으로서 이제 승부를 했을 때니까. 근데 그 추억이 일단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참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요. 예. 예. 그리고 노래를 어차피 잘 아시고 음악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사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어찌 보면 어느 도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. 예. 옛날 그 추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그 좀 그 시절이 다시 온 것 같아서 오늘 너무나 그 좋은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또 인연이 있는 분 누가 저랑 얼마 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. 예 맞아요. 만났었죠. 예. 톱텐 쇼에서 뵌 것 같아요. 예예. 예. 우리 그 정동곤 씨하고 많이 닮았다고 제가 그랬죠. 예 맞아요. 예 좀 모습이 많이 닮았고. 지나간 토요일 날 정동곤 예. 형님이 40주년 예. 콘서트 헐리우드 극장에서 했는데 네. 오랜만에 2시간 동안 기타 메고 있었더니 저 혼자라는 줄 알았습니다. 정동곤 선배하고 많이 닮았고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다시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또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 예. 이출 씨 계신 분들 제가 다 알아요. 저 이출 씨 잘 알아요. 저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. 자 이출 씨 지금도 그러면은 기타를 연주하고 계신가요? 아 요즘 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치더라고요. 그래서 기타 옛날에는 저 정도만 쳤어도 괜찮은데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은 너무 잘 치고 그래서 기타리스트라는 말은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저 예전에는 그 저 윤수일 씨하고 저하고 예, 예. 남산에서 이렇게 기타 연습을 하다가 새벽에 만나서 그런 인연으로 예. 친구가 됐어요. 예. 아주 절친이 되고 했는데 예. 그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 그 시대 같이 음악을 했었나요? 예, 제가 80년 초 3년 83년대 제가 미국 갔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예.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밴드 출신이고 또 연주를 하시고 또 주위에 좋으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키가 이 사랑만은 아꼈어요가 사실 B마이너. 그 윤수일 씨는 B마이너로 노래를 하시는데 그 사랑만을 안겠어요 그 가진 매력이 그 고역을 치는 그 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굴리고 하는 그런 게 매력인데 지금 키가 A마이너 정도 아유, 기가 막히게 맞히시네. 네, 제가 듣기에는 기대만큼 그렇게 그래요? 강진 씨.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키 정도만 올려서 하시면 훨씬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못한 얘기를 우리 유영산 씨가 딱 꼬집어 주셨네요. 기대만큼 조금 아쉬웠던 게 키를 그러니까. 조금 반 키만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판정단들은 과연 별을 몇 개를 줬을까요? 별을 눌러주세요. 자, 우리 정말 뭐 별을 누르기 전에 뭐 모든 분들이 또 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워낙 그 밴드로서도 인정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출 씨가 실버스타 코리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프로그램도 품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